웹디자인 기능사 파트 1, 디자인 일반에서 챕터 1, 디자인 기초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디자인 기초는 총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 섹션인 디자인의 개요에서는 디자인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디자인의 조건, 그리고 디자인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의미와 개념에서 디자인은 1920년대, 30년대에 근대 디자인 운동 이후부터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용어의 유래는 여기 좀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데시그라 대 데생. 데시그라네는 계획, 표현, 목적으로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데생은 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용어가 유래가 되어서 디자인이란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의장, 도안, 계획, 설계 등이 있고요. 국내에서 사용된 디자인 용어, 이 부분은 시험에 간혹가다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50년대에는 도안, 의장이 디자인 용어 대신 사용되었고, 1960년대에는 산업미술, 응용미술,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공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 공예 등으로 세분화되었고요. 1980년대는 디자인 매니지먼트, 디자인 비즈니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살펴보고 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디자인의 개념 및 정의에는 디자인은 조형에 대한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가 합쳐져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완성된 거고요. 디자인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수립한 계획을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 과정이고 미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 기능적인 것이 통합돼서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목적에 맞게 부합하여 설계되어야 되고 또한 거기서 미적인 것도 놓치면 안 된다. 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디자인의 조건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를 한 다섯 개 치고 가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한목적성, 경제성, 심미성, 독창성 이네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요. 질서성은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개 디자인 조건의 다섯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붙어볼까요? 한목적성은 목표성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대상과 용도,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즉, 기능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를 의미하고, 이게 정말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목적성이 기능성, 실용성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를 의미한다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경제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 경제의 원리에 맞는 가격을 측정해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고, 사용 대상과 목적이 부합되는 합리적인 가격인가가 바로 경제성을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미성. 형태와 색채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의 성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심미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르게 말하면 대중의 조형성이라고도 말하고, 시대적인 미의 기준, 또 사회적인 개성에 따라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독창성은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창조적이고 또 주목할 만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한목적성, 경제성, 심미성 위에 독창성이 더해져야 디자인의 생명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조형성과는 또 다른 의미라서 심미성과 독창성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질서성은 한목적성, 경제성, 심미성, 독창성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정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로는 생산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요. 굿 디자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디자인의 조건, 앞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의 디자인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을 바로 굿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간혹 나오긴 합니다. 굿 디자인이 다시 한번더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 한목적성, 경제성,
신미성, 독창성, 질서성을 만족시켜 외적인 독창성과 편리함을 갖춘 디자인을 말합니다. 웹페이지 평가 항목에 친미성, 독창성, 사용성, 한목적성, 정보 전달성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굿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디자인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디자인의 과정은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서를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발상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발상 단계는 모방에서부터 시작돼서 수정, 그 다음 적응, 그리고 혁신의 단계를 거치고요. 디자인의 단계에서는 발의 단계, 확인 단계, 조사 단계, 분석 단계, 종합 단계, 평가 단계, 개발 단계, 전달 단계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 개발, 전달은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결정된 디자인을 토대로 디자인화된 작품을 이제 제작하는 거고요. 전달 단계는 제품의 디자인을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그 단계를 이루고요. 앞부분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요청을 수렴하고 또 문제점과 기능성을 확인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해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을 앞부분 발의 단계부터 종합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평가 단계부터 전달 단계는 약간 평가 및 피드백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문제 해결 단계에는 계획, 그다음 조사, 분석, 종합, 평가 순서대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섹션 2를 볼 텐데요. 파트 1 디자인 기초의 섹션 2는 디자인 분류 및 특징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각 디자인, 두 번째로는 공업 디자인, 세 번째로는 환경 디자인, 그 다음 기타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별표를 세 개 정도 지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디자인이 속하는 디자인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광고와 선전은 어느 디자인에 속해 있는가? 시각 디자인에 속해 있죠. 텍스타일 디자인은 어느 디자인에 속해 있나? 공업 디자인에 속해 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중에서 특히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시각 디자인입니다. 왜냐? 시각 디자인이 웹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텍스타일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을 많은 분들이 시각 디자인으로 헷갈리는데, 텍스타일 디자인은 왠지 용어만 보면 텍스트를 사용해서 디자인해서 시각 디자인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공업 디자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원 평면 디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차원 평면 디자인에는 광고와 선전, 편집 디자인, 아이덴티티, CIP, 타이포그래픽, 레터링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웹 디자인이 있고요. 3차원 입체 디자인의 시각 디자인에는 팝 광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4차원 시공간 매체 디자인,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 시각 디자인은 TV, CF, 영상 디자인, 애니메이션과 가상현실이 시각 디자인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도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이 부분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공업 디자인은 공업 생산품에 대한 장식이나 설계로 산업 디자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요. 패션 디자인은 옷,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또한 장식구, 액세서리 등에 관련된 디자인, 미학의 응용 분야로 산업 디자인과 함께 사용되는 패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을 다시 살펴보면 시각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 분야입니다. 시각 디자인의 종류에는 앞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광고와 선전 디자인이 있습니다. 광고와 선전 디자인은 상업적 수단이며 구매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광고고요. 티저 광고와 신문 광고가 있고 편집 디자인은 신문, 잡지, 카탈로그, 서적 등 출판에서 시각 전달 효과를 높이는 분야라고 보면 되고요. 아이덴티티, 또 기업의 시각적 통일성, 뭐 기업과 사원의 행위, 기업의 마인드, 또 최고 권영자, 웹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 있고요. 레터링, 레터링은 말 그대로 문자 형태, 또 크기, 배치, 색채 등을 고안해서 문자 자체가 시각 전달 목적에 맞게 디자인한 것을 레터링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일러스트레이션, 일반적으로 카툰, 캐릭터, 캐리커처들을 등을 의미합니다. 웹 디자인은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웹 디자인, 저희가 배우는 거니까요. 웹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 요소를 이용해 웹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팝 광고 디자인은 구매 시점 광고, Point of Purchase Advertising인데 구매하는 판매대 주변에 설치하는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패키지, 포장 디자인은 포장할 때 대상 규격을 측정한 후 소비 대상에 맞게 컨셉을 정해 디자인한 것을 포장 디자인을 하고요. 멀티미디어 이용 시각 디자인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을 이용해서 만든 시각 디자인이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각 디자인 종류 중 하나인 타이포그래피입니다. 타이포그래피는 활자나 문자를 활용해서 디자인하는 조형적인 분야로 이거는 파트 1뿐만 아니라 파트 3에서도 간혹가다 나옵니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타이포그래피의 구성 요소에는 베이스라인, 여기 보이시죠? 베이스라인, 문자가 놓이는 기본선, 높이, 글자의 크기, 세리프, 글자의 끝부분의 돌기, 센세리프, 글자의 끝부분에 돌기가 없는 것, 어센더, 소문자에서 위쪽으로 뻗은 부분, 디센더, 베이스라인 아래쪽으로 뻗은 부분, 줄 간격, 글, 줄, 행 사이에 수직적인 간격을 말하고요. 글자 간격, 글자와 글자 사이에 수평적인 간격을 말합니다. 이 구성 요소와 타이포그래피는 간혹가다 시험에 출제되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각 디자인을 넘어서 공업 디자인을 보면요. 공업 디자인은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디자인, 제품 디자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공업 디자인의 특징은 과학, 기술, 인간, 환경 등이 공존하는 분야고요. 공업 디자인의 종류는 간혹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차원 공업 디자인에는 텍스타일 디자인, 이거는 별표 한번 칠게요. 텍스타일 디자인, 벽지 디자인, 패션 디자인 이 되어 있고요. 3차원 제품 디자인에는 용기, 가구, 액세서리, 전자, 문구, 운송수단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분류하는 게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특히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텍스타일 디자인은 2차원 공업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 디자인인데요. 환경 디자인이 어떤 거냐? 도시의 환경과 관련돼서 경관, 조경 등을 디자인하는 분야입니다. 환경 디자인의 종류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물의 내부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하고 형태화하는 작업을 바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디스플레이 디자인, 상품을 진열하거나 작품을 전시하는 디자인 활동.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기능적이며 환경에 조화로운 거리 시설물 를 디자인하는 것, 뭐 공중전화 박스, 휴지통, 벤치 등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요. 무대 디자인은 무대 위에 공간적 조형물, 다양한 게 있죠. 무대 장치, 의상, 조명 등을 총칭하는 것. 그리고 그린 디자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사회 친화적, 환경 친화적 디자인이라고 알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기타에는 패션 디자인, 앞에서 살펴봤죠? 패션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 시각, 공업, 환경 디자인과 함께 디자인 분야 중 하나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옷과 장신구, 또 액세서리, 액세서리가 장신구죠? 등에 관련된 디자인과 미학의 응용 분야를 패션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공예, 이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용구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시기에 따라 구분한 게 있고 제작 방법에 따라 구분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웹디자인 기능사 파트 1에서 챕터 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파트 1 디자인 일반 챕터 2 디자인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는 챕터 1보다 더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챕터 2는 총 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섹션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은 디자인 요소로 많은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먼저 디자인 개념 요소, 디자인의 시각 요소, 디자인의 상관 요소, 디자인의 실제 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의 개념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지각되는 요소를 개념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네 부분 모두 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 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점은 형태의 최소 단위 입니다. 위치만 가지고 있고 길이, 깊이, 무게가 없습니다. 점이 커지면 면으로 인식되고 점이 모이면 어떤 선과 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은 수많은 점이 모여 이루어지며 점의 이동,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점의 이동에 따라 움직인 자치대로 생성되는 게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은 움직임의 성격, 속도감, 강약, 방향을 가지고요. 선의 폭이 넓어지면 면으로 인식됩니다. 그 다음 면을 보면 면은 수많은 선이 모여서 이루어지며 선의 이동에 따라 움직인 자치대로 생성됩니다. 생성 방법에 따라 현실적인 면과 이념적인 면으로 구분됩니다. 그 다음 입체는 면이 이동한 자치 또는 면의 집합으로 생성이 됩니다. 입체는 3차원 공간으로 표현되며 형태와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요. 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알아두셔야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느낌입니다. 각각 선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을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은 단순하고 경직, 딱딱하고 강한 느낌이고요. 수평선은 평온, 평화, 안정감을 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수직선은 높이감, 상승감, 엄숙함,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요. 사선, 대각선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운동감, 활동감, 속도감, 불안정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곡선은 부드러운 느낌이나 때로는 힘있는 느낌,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힘있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볼 것은 가는 선. 가는 선은 우아하고 섬세함, 굵은 선은 힘있는 느낌, 유기적인 선은 뭐 자유로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무기적인 선은 뭐 기하학적인 선, 생성된 선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각각의 선이 가지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면에 대해서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의 느낌과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선의 느낌을 떠올리면서 보시면 금방 생각나실 것 같고,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기하학적이면, 유기적이면, 무기적이면 이 부분만 좀 알아두시고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요. 두 번째로는 디자인의 시각 요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형과 형태. 실생활에서는 형과 형태에 대해서는 크게 구분을 하지 않는데, 이 디자인 시각 요소에서는 이두 개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형은 우리 눈에 보이는 2차원적인 모양,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윤곽, 멀리서 보이는 약간 윤곽, 외곽, 외관 이런 걸 뜻하고요. 형태로는 3차원적인 모습, 입체 모양이 파악되는 실물의 모습을 형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잘 나오는 게형 vs 형태. 두 개의 다른 점,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면 시험을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크기, 뭐 기준 척도에 의해 측량되는 개념, 색채. 이 색채 부분은 뒤에서 배울 건데, 색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요. 질감. 이 질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물체의 표면적인 느낌을 질감이라고 하고, 광택, 매끄러움, 거침, 울퉁불퉁함 등 촉감, 재질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촉각에 의한 질감과 시각에 의한 질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빛과 명암. 이 부분도 뒤에 나가면,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자인의 상관 요소입니다. 상관 요소는 디자인의 요소들이 결합되었을 경우 나타내는 연관되는 속성입니다. 이 부분의 의미도 시험에 간혹 출제되거든요. 한 번씩 보겠습니다. 위치, 한정된 공간 안에서 형태, 다른 요소, 보는 사람 등과 관련된 요소를 말하고요. 방향, 한정된 공간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통세, 공간, 원근감과 관련된 요소, 중량, 무게감과 관련된 요소. 여기서 의미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을 넘어가면요. 앞에는 상관 요소였지만 이번엔 실제 요소예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 요소로 형태가 가진 내면의 의미를 실제 요소라고 합니다. 표현하려는 주제에 맞는 소재, 뭐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질감의 표현이 다를 수 있죠. 목적에 맞는 기능성, 어떤 기능을 가진 디자인으로 표현할 것인가. 뭐 의자를 만들 거면 밑에 뭐 다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형태의 의미, 디자인을 통해 소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뭐 의자를 이렇게 실용성 있게 할수 있겠지만, 여기에 메시지를 담는다든지 소정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형태의 의미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섹션 2에는 디자인의 원리로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재에 나오는 그림과 연결해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섹션 2는 1만큼 자주 시험에 출제되므로 잘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디자인의 원리에는 균형, 비례, 율동, 동세, 통일과 변화, 강조와 대조, 조화를 이제 알아볼 텐데요. 디자인 원리 중 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균형이란 부피, 중량, 물리적인 구조와 색채에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이룬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여기 대칭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대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특히 대칭과 비대칭 이두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고, 특히 이 그림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 디자인 원리인가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연관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칭을 살펴보면 수직 또는 수평적인 축에 의해 같은 중량감으로 배분된 것, 질서, 안정감, 통일감을 알수 있고요. 뭐 선대칭도 있고, 방사대칭, 이동대칭, 확대대칭이 있습니다. 비대칭은 대칭은 아니지만 비중이 안정된 것을 비대칭이라고 하고, 자유롭고 개성적이며 활동감이 있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밑부분도 한 번씩 볼게요. 비례,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고요. 주도와 종속, 공간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부분과 강조하는 상관적인 부분의 힘을 조화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칭과 비대칭, 그리고 그림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비례입니다. 비례는 전체 부분과 부분을 연관시켜서 상대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뭐 간단히 설명하면 뭐대 뭐다. 약간 이런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황금비례겠죠. 황금비례.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의 비가 큰 부분과 전체 비와 같아지는 비례로 그 교재에 나온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도 그림과 연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고 황금비례는 이 비율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대 1.6184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시험을 아주 쉽게 푸실 수 있고 황금비례 말고는 등비수율이 또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등차수열 비례 같은 간격에 의한 비례고 등비수열은 같은 비율의 비례고 상가수열 비례는 앞에 두 항의 합이 다음 항과 같은 비례. 여기 보시면 2 더하기 3은 5고 3 더하기 5는 8 이런 것을 상가수열 비례라고 하고 정수비례는 3대 4대 5 비의 값이 정수로 나오는 비례. 그리고 금강비례는 1대 1.414 우리나라 전통 건축비례 이 부분을 금강비례랑 연관해서 외워주시면 좋고 루트 비례는 루트 2, 루트 3 등 무리수로 되는 비례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율동.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별표 한 번만 쳐볼게요. 율동은 요소의 규칙적인 특징을 반복 교차시키는 데서 비롯되는 움직임으로 패턴과 재질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다 한번 살펴볼게요. 반복은 반복과 교차. 반복과 교차는 형태를 한 번 이상 주기적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것. 교차는 두 개 이상의 요소를 교체시키며 배열하는 것. 가장 간단한 형태의 율동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고, 점이 점층, 반복의 크기나 색채, 단계 등 일정한 변화를 주어 동적인 효과를 주는 것. 일정한 변화를 주어 동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고, 색채의 점이는 점층,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른다. 방사, 중심축으로부터 바깥축을 향해 전개되는 디자인 방법으로 수면 위에 생기는 동심원에서 방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또한 그림과 연계해서 봐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살펴본 1번부터 3번, 뭐뭐 있죠? 균형. 비례, 율동. 이 세 가지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림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동세입니다. 동세는 방향, 각도, 등 강조하거나 과장하여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활기, 운동, 변화, 이동감을 표현해 줍니다. 인간과 동물의 움직임, 감정 등을 색채와 형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율동을 동세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동세가 생명감이 있고 유기적이며 형태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확연히 뭔지 알 수 있겠죠? 율동과는 확연히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동세가 좀 더 정말 움직이는 느낌, 생명감 있고 좀 더 방향성을 가지는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통일과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통일은 하나의 규칙으로 단일화하는 느낌,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은 질서가 느껴집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질서 있어 보이시죠? 그리고 통일이 지나치면 약간 지루해집니다. 질서는 있지만 지루한 느낌이 약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변화, 통일의 일부를 변화주는 것.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만 변화했죠. 통일한 곳에서 한 부분, 특정 부분만 변화하는 것. 지루해질 수 있는 통일성에 자극을 주어 흥미를 부여한다. 굉장히 이 부분이 독특하니까 흥미를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가 지나치면 무질서해 보인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요. 강조와 대조. 강조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요소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 또한 다양한 부분들을 다르게 표현했고 비대칭적 균형에서 나타나는 채도와 색채 배치 등에 의해 표현된다. 비대칭적인 균형이죠. 이런 데서 채도와 색채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 예를 보시면 녹샘잎들 속에 파묻힌 빨간 꽃 한 송이는 강조가 된다. 이런 예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예 부분이 지문이 돼서 나와서 어떤 디자인 원리인가 라는 그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조, 서로 다른 영역이 대립되는 것. 여기 보시면 완전 대조되죠? 색이 정말 다르고 음영과 색상에 대해서 대비를 주면 강렬한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다. 앞에서 계속 말하지만 그림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아주 쉽게 알고 또 그림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조화. 조화는 디자인들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균형감을 일치하는 상태로 이루어진 것. 이 조화에는 두 가지 조화가 있는데 유사조화, 대비조화 이렇게 있습니다. 유사조화는 같은 성질을 조화시킨 거고 대비조화는 전혀 다른 성질을 조화시킨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좋아요. 파도나 잎사귀, 잔디 등 비슷한 모양이나 종류에서 나타난다. 예시를 확인해서 이 예시가 지문이 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면 좋고 네,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섹션 3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섹션 3는 형태의 볼륨이 특징으로 형태의 볼륨이 특징 또 형태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의 볼륨이 특징은 형태는 색상과 더불어 시각을 통해 지각되는 요소로 촉각으로 인식되는 인식이 가능합니다.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의미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념적인 형태, 실제적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형태, 이념적으로만 느끼는 것으로 현실적인 형태의 요소인 점, 선, 면, 입체 등의 추상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현실적인 형태는요, 현실적으로 지각되는 구상적인 형태, 자연적인 형태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유기적인 형태, 인위적인 형태는 인간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기능적인 형태. 이 두 부분을 의미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요. 형태의 심리.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게슈탈트. 별 다섯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란 뭐냐? 막스 베르트 하이머, 독일의 심리학자가 발견한 원리로서 게슈탈트의 법칙에 의하면 근접, 유사, 폐쇄, 연속된 속성들이 가진 형태들이 심리적으로 보기 좋다라는 것을 알려준 게 게슈탈트의 법칙입니다. 사물을 볼 때 무리로 묶어서 보려는 지각심리로 관련 있는 요소끼리 통합된 것으로 지각된다는 점에서 분화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근접 원리, 유사 원리가 나오는데 가까이 있는 것끼리 패턴이나 그룹으로 무리지어 보이는 원리, 근접의 원리 이거 보시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무리지어 있죠. 그런 것을 근접의 원리라고 하고요. 유사의 원리는 유사한 형태, 색채, 질감을 가진 것끼리 동등하게 보이는 원리로 웹디자인과 그리드 시스템에서 서로 융하며 통일감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그림과 함께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화의 법칙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앞에서 말했죠. 게슈탈트의 법칙에 의하면 근접, 유사, 폐쇄, 연속된 속성을 가진 형태들. 그래서 여기 근접의 원리, 유사의 원리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의 원리, 폐쇄의 원리, 대칭의 원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의 원리는 이 그림과 같이 보여줬습니다. 배열과 진행 방향이 비슷한 것끼리 연속되어 있을 때 하나로 보이게 되는 원리. 연속된 원리는 웹 디자인에서 메뉴나 아이콘을 디자인할 때 적용된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폐쇄의 원리는 닫혀 있지 않는 통역이 심리적으로 닫혀 보이거나 무리지어 보이는 원리. 여기 보면 닫혀 있지 않죠? 닫혀 있지 않는 통역, 완전하지 않는 통역이 하나 무리지어서 보이는 느낌. 심리적으로 있어 보이지 않는 이것을 바로 폐쇄의 원리. 이것도 보시면 다 끊겨져 있는데 하나로 보이면 원 같이 보이는 이런 느낌을 폐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칭의 원리. 대칭인 것은 균형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며 좋은 모양으로 보인다는 원리. 이 부분, 이 그림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에 대한 자극. 크기, 형태, 밝기, 색상의 모습이 바뀌어도 같은 자극으로 지각되는 것. 이 부분이 시지각적인 시지각의 형상성의 법칙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시 이 부분은 종류의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과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잘 나오는 것은 여기 반종과 용도에 의한 착시와 또 착시 2에 보시면 크기의 착시, 속도의 착시, 길이의 착시 이 부분이 정말 잘 나옵니다. 특히 이 길이의 착시는 유화 착시라고도 해서 착시로 화살표 방향에 따라 길이가 달라 보이는 것, 바로 이 부분 두 개가 같은 길인데 이쪽이 더 짧아 보이고 이쪽이 더 길어 보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또 마지막 착시죠. 이 부분, 수평과 수직의 착시.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림과 종류를 같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챕터 2 디자인 요소와 원리 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파트 1, 디자인 일반, 챕터 3, 3개 기본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은 3개 원리로 3개 정의, 물체의 색, 3개 지각과 효과, 3개 지각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색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다한 번씩 알아봐두면 좋습니다. 색은 빛의 스펙트럼에 의해 성질 차이가 생기는 시각적인 감각 특성입니다. 색채는 색이 눈을 통해 지각된 현상 또는 그러한 경험과 의미하는 심리적인 현상을 색채라고 하고요.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채색은 색채를 느낄 수 없는 경우. 뭐 흰색이나 검은색이 대표적인 거고, 유채색은 유색 광각의 색을 느끼는 경우, 뭐 빨간색, 노란색,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것들이죠. 뭐 노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본 것은 빛인데, 여기는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빛은 파장과 주파수에 따라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광선들, 저희가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 합니다. 그리고 비가시광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누면 각 빛마다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서 강조했던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범위인 380에서 780나노미터 파장에 속하는 빛, 무지개 빛이 나타난다라고 보는데요. 이 범위 진짜 중요합니다. 꼭 객관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빨강의 범위 780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보라 범위 380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380 이상의 긴 파장은 적외선과 기타 전파 등이 있고 380 이하의 짧은 파장은 자외선, X선이 있습니다. 이두 개는 비가시광선이겠죠? 그래서 빛의 굴절에 의해 나눠지는 현상을 빛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빛의 합성은 두 가지 이상의 빛이 합쳐져서 다른 빛의 색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이 스펙트럼도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가 중요한데, 스펙트럼은 뉴턴의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분산과 빛의 굴절을 이용해 백색광의 연속된 색을 분리하는 실험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뉴턴은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파장에 따라 굴절하는 각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해서 순수 가시광선을 얻었는데, 이 색을 연속광 또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은 자기 전자기파의 빛을 파장순으로 나는 빛의 배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물체의 색입니다. 여기는 간혹가다 나와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체의 색이란 물체에 빛이 나와서 어떤 색상의 파장이 얼마만큼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흡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어둡기의 정도. 검정색은 모든 빛을 흡수한다. 뭐 예전에 많죠. 검정 옷을 입으면 매우 더워진다. 또 흰색 옷을 입으면 온도가 내려간다. 이런 게 있고, 또 흰색은 모든 파장을 반사하기 때문이고, 검정색은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더워지는 겁니다. 또 회색은 동일한 양의 흡수를 반사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색의 종류에는 표면색, 뭐 투과색, 거울색, 금속색, 공간색, 광원색이 있는데,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표면색인 것 같아요. 표면색은 불투명한 물체가 빛을 반사함으로써 나타내는 물체의 색이다. 물체는 자신과 다른 색을 흡수하고 같은 색을 반사한다. 그래서 녹색 물체는 녹색만 반사한다라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색의 지각과 효과인데요. 색을 지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빛의 밝기, 그리고 사물의 일정한 크기, 색의 대비, 색을 보기 위한 노출입니다. 색의 지각과 관련된 효과에는 알아주셔야 될 것은 항상성, 색 순응, 그리고 이세 가지. 조건 등색, 푸른키네 현상, 세금 현상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박명시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가 여긴 진짜 중요합니다. 항상성은 뭐냐? 색이 빛의 강도나 조건이 변해도 본래의 색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말합니다. 색 순응은 색을 오래 볼때 나타나는 겁니다. 색에 순응되어 다른 환경에서 색의 지각이 약해지는 것. 예를 보면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동안에 선글라스의 색상이 느껴지지 않는 것.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그것이 바로 색의 순응의 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연색성은 뭐 조명이 물체의 색에 영향을 주어 물체의 색이 다르게 인식되는 것을 보면 되고, 명암순응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또는 반대 상황에서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나 점차 보이게 되는 현상. 이게 터널,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터널 들어갈 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잖아요. 시야가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바로 명암순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건 등색은 두 가지 다른 색이 특정 광원에서 하나의 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 메타메리즘이라고도 합니다. 푸르키네 현상은 암순응됨에 따라 파랑과 빨강의 명도 차이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빨강보다 파랑이 밝게 보인다. 그래서 이것도 터널 예를 줄수 있는데, 터널에서 많은 표지판들이 초록색 아니면 파랑색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푸르키네 현상 때문입니다. 색음 현상은 광원이 비추는 물체의 그림자 부분에 광원의 보색이 혼합되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박명시. 박명시는 명소시, 암소시, 중간 무렵, 추상체와 간상체가 동시에 활동해 물체상을 흐리게 나타내는 현상을 박명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을 넘어가면 색채지각설인데, 색채지각설은 예전에 간혹가다 나오는데 요즘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색채지각설보다는 표색기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삼원색설은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과 헬름홀츠의 가설로 색상세포와 시신경 섬유가 RGB 아시죠? 색의 3의 3원색으로 하여서 색을 지각한다고 주장합니다. RGB의 혼합 이론과 일치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섹션 2로 세계 삼속성과 세계 혼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세계 분류, 세계 삼속성, 표준 색상원, 표색계, 아까 말한 표색계, 생명법, 세계 혼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분류부터 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 부분, 아까 말했던 무채색과 유채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은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에서 말했죠. 유채색은 빨강, 파랑, 순색이라고 합니다. 순색. 이것을 유채색이라고 하고 그 외의 부분, 흰색, 검정색, 회색을 모두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각 세포가 달라요. 이게 지문으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원추세포는 유채색, 관상세포는 무채색이 지각하는 세포입니다. 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서 유채색은 달라지고, 무채색은 명도 속성을 가집니다. 난색과 한색, 그리고 중성색이 있고요. 중성색만 무채색은 포함됩니다. 색의 온도감은 색에서 직접 온도를 느낄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온도를 말하는 거죠. 온도감엔 따뜻한 난색, 차가운 한색, 중성색도 있습니다. 난색에는 무슨 색이 있을까? 난색에는 대표적인 예로 빨강이 있을 거고, 한색에는 대표적인 예로 파랑이 있겠죠. 중성색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연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색의 삼속성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그 먼셀의 표색계에서도 나오겠지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휴.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르게 구별되는 것으로 색상원에 배열된 색을 의미합니다. 명도,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며, 그레이스케일. 11단계로 0은 어두운 검정, 10은 가장 밝은 흰색, 5는 회색으로 나뉘는 그 명도의 단계에 따라서 그레이스케일을 나누고, 이 단계는 유채색의 명도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채도, 색의 선명도를 의미하며 순도, 색의 포화 상태, 색채의 강약을 의미합니다. 채도를 구분하는 것은 이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순색은 채도가 가장 높은 색, 순수한 빨간색, 순수한 파랑색,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바로 순색이라고 합니다. 청색은 순색의 흰색 또는 검정색을 혼합한 색으로 맑게 보이는 것을 청색이라고 하고, 명도가 높은 명청색과 명도가 낮은 암청색으로 구분됩니다. 명청색은 순색 플러스 흰색이고, 암청색은 순색 플러스 검정색입니다. 탁색은 순색이나 청색에 회색을 혼합한 색으로 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위에 보이시면 탁색을 보이실 수 있고, 명청색, 암청색, 그리고 순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준 색상원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채를 구별하기 위해서 비슷한 색상을 규칙적으로 둥글게 배열해 놓은 것.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배열해놨죠. 이 그림을 보면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유사색부터 보면 빨강, 주황, 다홍, 주황 약간 이 색들을 볼수 있는데, 유사색은 색상원에서 가장 가까이 이웃한 색, 인접한 색, 근접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색상원에 연속된 세 가지 색상을 구성하며 이런 색들을 유사색계라고 부릅니다. 빨간색의 경우에는 유사색이 주황색과 노란색이 되겠죠. 왜냐면 가까이 있으니까 노란색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가 유사색입니다. 보색은 뭐냐? 색상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색상을 말합니다. 정반대쪽에 위치한 색상.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청록색. 이렇게 완전 정반대에 있거든요. 이거를 바로 보색이랍니다. 보색 관계에 있는 두 색상은 색상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여기 얘 보시면 이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긴 하지만 알아두면 일상생활에서도 편합니다. 빨강과 청록색, 노랑과 남색, 연두와 보라. 색상원에서 마주보는 보색을 혼합하면 검정색에 가까운 무채색이 된다. 이두 가지를 혼합하면 검정과 가까워진다는 그 말입니다. 근접 보색은
반대색이라고도 말합니다. 빨간색의 근접 보색은 바로 이 바다색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의 보색에 근접한 색들, 빨간색 보색의 유사색들을 근접 보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색상 안에서 먼 거리에 있는 색상으로서 보색의 양편에 있는 두 색상을 구성합니다. 색상 안에서 하나의 색으로부터 근접 보색을 선택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뭐 이 말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표준 색상안입니다. 색채를 구별하기 위해서 비슷한 색상을 규칙적으로 둥글게 배열해 놓은 것. 이 바로 먼세레의 표준 20색상화입니다. 여기서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은 시험에 이 먼셀 기호가 나옵니다. 특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좀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강하고 노란색은 별표를 쳐놓겠습니다. 아, 노란색은 이거죠. 그래서 빨강은 OR이고 노랑은 노랑연두죠. 노랑연두는 15I. 이 부분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표색계를 볼 텐데 표색계를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먼셀 표색계와 오스팔트 표색계가 있습니다. 시험 출제 빈도는요. 여기 먼셀이 70%, 오스팔트는 30%. 이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세 개의 3요소, 3속성을 얘기할 때 말했는데요. 색상, 명도, 채도, 3속성을 이 사용하여 표기해서 H, V, C로 축약해서 표현한다. 여기 앞에 보시면 H, 색상, V, 명도, N, C, 크로마, 채도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H, V, C로 축약해서 표현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색계란 뭐냐면 물리적이고 수치적인 방법과 시감각적으로 색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색상의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셀 표색계는 색상, 명도, 채도, 3속성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빨강은 OR, 노랑은 OY로 기준되고요. 이것을 보는 정도가 있는데요. 명도는 11개로 구분해서 명도에 따라 고, 중, 저로 표현합니다. 명도는 고, 중, 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채도도 2단계씩 구분되며 바깥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지고 안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낮아집니다. 채도는 여기가 저고 여기가 고인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렇게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면셀 표색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수직적인 부분이 명도고 수평적인 부분이 채도고 이 둘레 부분은 색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H, V, 그리고 C 그래서 H, V, C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넘어가면 오스발트 표색계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B 플러스 W 플러스 C가 100%가 되는 혼합비로 규정을 한다. 이게 굉장히 차이죠? 이 부분을 비교해가지고 먼셀 표색계랑 오스발트 표색계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3속성 얘기를 하면 먼셀이고 검정 비율과 흰색 비율 그리고 순색량을 나누면 오스발트 표색계다라고 구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오스발트 색입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명도는 여기는 8단계로 나누고요. 아까 먼셀은 몇 단계였죠? 11단계였죠. 그리고 가장 바깥쪽 끝색은 순색입니다. 이 말이 뭐냐? 가장 바깥쪽 끝색.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순색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 번씩 읽어보셨습니다. 등백색 계열, 흰색 혼합형이 같은 계열, 순색의 끝점과 검정을 잇는 평행색 색상의 색이고요. 등흑색 계열, 검정의 혼합형이 같은 계열로 순색의 끝점과 흰색을 잇는 평행상의 색상. 등순색 계열은 순색 혼합형이 같은 계열로 흰색과 검정색을 잇는 선과 평행상의 색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이것과 연관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CIE는 국제조명위원회. 이 부분만 연관해서 보시면 좋고, 이 연도도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노랑, 파랑, 빨강, 초록을 보색 대비로 정한 후 이 사이 색을 추가해서 24색을 구성하였다. 명도는 8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끝은 순색이 된다. 이 부분은 그 오스발트랑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고안해서 만든 표색계다 라는 것을 파악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은 색명법입니다. 색명법이 뭐냐? 색의 이름을 붙여 색을 표현하기 쉽도록 규정한 건데요. 색명법에는 기본 색명법, 일반 색명법, 관용 색명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기본 색명법은 표색계, 지금까지 배운 표색계에 의해서 규정하는 방법이고요. 일반 색명은 감성적인 느껴지는 느낌을 수식어로 덧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빨강, 을처럼 표색계를 사용하는 기호나 이름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두운 파랑, 연보라 같이 명도와 채도에 대해서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하는. 그래서 일반 색명을 사용하면 색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용 색명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습적이나 연상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통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주황색을 귤색, 뭐 갈색을 밤색, 무지개색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같이 고유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는 것을 관용 색명이라고 합니다. 인명, 지명, 원료, 자연, 식물 등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관용 색명의 문제점은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대 생명은 있는데, 시대 생명은 또 시대에 따라서 고대 생명, 뭐 근대 생명, 현대 생명으로 나누는데, 그 시대에 유행했던 동물, 식물, 원료, 지명, 인명, 자연현상 등을 따라서 색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시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자주 나오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게 보고, 이쪽은 간혹 나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색의 혼합입니다. 색의 혼합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색의 혼합은 가산 혼합, 감산 혼합, 그리고 중간 혼합이 있습니다. 가산 혼합은 뭐냐? 혼합할수록 밝아지는 빛의 혼합입니다. 플러스 혼합이라고도 하고요. 색광의 3원소인 RGB, Red, Green, Blue의 혼합이며, 다른 색광을 혼합해서 다시는 원색을 만들 수 없습니다. RGB를 혼합할 때는 모니터에서 가장 밝은 색인 흰색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가산혼합의 종류에는 동시각법, 병치각법, 계시각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병치각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병치각법이 뭐냐면 여러가지 점들이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여기는 빨간색, 뭐 여기는 초록색을 해놔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쳐서 이 부분을 멀리서 보면 노란색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병치각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 꼭 잘 외워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시험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마젠타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되고, 시안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색과 파랑을 만들면 되고, 노란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강과 녹색, 흰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RGB 다 합치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자주 출제해야 되고, 이대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산호박은 빛의 혼합이다 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산은 빛의 혼합, 이 부분과 이 부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감산혼합입니다. 감산혼합은 혼합할수록 어두워지는 색료의 혼합입니다. 색료란 무엇이냐? 색료는 저희가 뭐
미술을 할때 물감을 섞으면서 섞을수록 어두워지잖아요. 그것을 바로 감산혼합, 또 생류의 혼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브루스트의 삼원색, 시안, 시, 마젠타, 노랑을 혼합한 방식으로 이 모두 CMY를 모두 혼합할 경우 검정에 가까운 어두운 색상이 된다 해가지고 CMYK라고 하죠. CMYK. 뭐 웹디자인을 하시거나 포토샵을 하셨을 때는 CMYK나 RGB 둘 중에서 선택해서 색상의 혼합 방법을 선택해서 원하시는 그림 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CMYK는 이렇게 감산 혼합을 사용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볼 것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앞에 가산혼합과 비슷해로 어떻게 시안과 마젠타가 합치면 파란색이 되고 마젠타와 노랑이 합치면 빨간색이 되고 시안과 노랑색이 하면 녹색이 되고 모두 다 합치면 블랙이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것도 나오죠. CMYK 4분판. K는 가장 순수한 검은색 생료를 말합니다. 왜 여기서 B를 안 썼냐면 CMYB가 안된 이유는 B가 블루랑 헷갈려서예요. 그래서 K로 대신해서 CMYK가 된 겁니다.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 혼합의 그 다음 마지막 혼합인 중간 혼합입니다. 실제 혼합이 아니라 색상에 놓여진 환경에 의해서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입니다. 앞에서 가산 혼합할 때 말했던 병치 혼합이 비슷한 거죠. 병치 혼합과 회전 혼합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겹쳤을 때 색이 다르게 보이죠. 멀리서 보였을 때 이것을 바로 병치 혼합이라고 합니다. 선이나 점이 조밀하게 교차 나열됐을 때 마치 인접한 색과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변치 혼합이라 하고 이 부분은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부분, 쇠리, 신화크, 점묘법 이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TV의 망점, 컬러 프린트 인쇄 등에서도 나타낸다. 이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고, 회전 혼합은 여기, 이걸 보면 돼요. 여기 노란색 어느 정도와 빨간색 어느 정도를 가진 원을 돌렸을 때, 이 약간의 노란색도 아니고 빨간색이 합쳐서 보이는 이 효과를 회전혼합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변이 있는 두개 이상의 색을 빠르게 회전하면 하나의 색으로 인식되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회전판 실험을 통해서 혼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션 3는 색의 대비 및 상징과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대비, 색의 지각적인 효과, 색의 감정적 효과, 색의 상징과 현상, 그리고 치료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대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씩 꼭 시험에 나오는 거라서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 대비란 함께 배치된 색이 서로의 영향을 받아 본래 색 이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현상입니다. 첫 번째로, 동시 대비. 인접되었거나 다른 색 안에 놓여있는 두 가지 색을 동시에 볼때 일어납니다. 인접 색의 차이가 클수록 효과가 커지죠. 색상 대비, 명도와 채도가 비슷한 두 가지 이상의 색색이 인접해 있을 때 서로 영향을 받아 색상 차이가 커 보이는 현상. 여기 보이시면 안에는 똑같은데 밖이 채도와 명도가 다르죠. 이거에 따라서 보이는 현상이 달라요. 이게 되는 겁니다. 또 명도 대비. 명도가 다른 두 색이 서로 영향을 받아 명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 채도 대비. 명도는 비슷하지만 채도가 다른 두 색이 영향을 받아 채도 차이가 나는 현상. 이 바로 동시 대비라고 알수 있습니다. 또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 보색 대비. 보색은 앞에서 말했듯이 정반대, 색상환의 정반대에 위치한 두 색상이 인접해 있을 때 서로 영향을 받아 채도가 높고 선명해 보이는 현상을 바로 보색 대비라고 하고, 연변 대비. 경계선 부분에서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 경계선 사이에서 그런 게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경계 대비라고 합니다. 넘어가면요. 개시 대비가 있어요. 개시 대비는 뭐냐? 어떤 색상을 보고 난후 다른 색상을 보았을 때 먼저 본 색의 잔상이 남아서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일종의 소극적인 잔상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그 다음 흰색으로 보면 여기 잔상이 이렇게 남죠. 이렇게 초록색 같이 보이는 여기 잔상이 바로 개시 대비고요. 기타 대비에는 한난 대비와 면적 대비가 있습니다. 한난 대비는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을 배열할 경우 차가운 색은 더 차갑게 느껴지고 따뜻한 색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바로 대비 효과를 말하고, 면적 대비는 면적 크기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느낌을 말합니다. 면적이 큰 도형은 면적이 작은 도형보다 명도와 채도가 더 높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색의 지각적 효과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잔상화. 망막이 느낀 자극이 계속 남아있어서 지속적으로 형상이 남는 것입니다. 소극적 잔상은 이것을 뚫어주러 확인하면 이렇게 잔상이 남는다는 건데요. 긍정적 잔상은 명도와 색상에 대한 자극이 그대로 지속되고요. 소극적 잔상은 색상, 명도, 채도가 반대로 느껴지는 것을 소극적 잔상이라고 합니다. 이두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예전에 좀 많이 나왔어요. 주목성은 색 자체가 명도, 채도가 높아서 시각적으로 빨리 눈에 띄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게 그 표지판이나 표시와 기호 등이 순색으로 나타낼 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이나 표시나 신호를 보면 거의 다 순색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주목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화 현상은 다른 색의 영향을 받아 인접하여 둘러싸여 있는 색상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극이 지속되는 잔상의 효과의 일부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명시성입니다. 명시성은 먼 거리에서도 잘 보이는 성질로 두 가지 색 이상을 배열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걸 가장 잘볼수 있는 예가 방지턱이 무슨 색으로 돼 있죠? 노란색과 검은색 색으로 해서 가시성을 높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명시성. 라고 알아두시면 됐고, 진출색과 후퇴색. 따뜻하고 명도, 채도가 높은 색은 진출. 차갑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은 바로 후퇴색이라고, 무채색은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기 보시면 느껴지시죠, 이게? 진출색은 앞으로 진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후퇴색은 이게 점점 후퇴하는 느낌. 이건 진출하는 느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두 가지 차이입니다. 팽창색과 수축색은 따뜻하고 명도, 채도가 높은 색은 팽창하는 느낌. 차갑고 명도, 채도가 낮은 색은 수축되어 보인다. 여기를 보시면 느껴지시겠죠? 이 부분이 바로 진출색과 후퇴색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색의 감각적인 효과입니다. 색에는 온도감, 중량감, 강약감, 경향감, 또 기타, 감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이론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난색, 한색, 중성색인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난색, 따뜻한 색이 뭘까요? 빨간색, 대표적이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을 말하고요. 한색은 뭘까요? 파란색, 남색 이런 거고, 중성색은 이 어느 애도 끼지 못하는 연두색, 보라색을 말합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꼭 알아두시고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을 통해 온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색의 감각적인 효과 중 하나고요. 또 색이 중량감이 느껴질 수 있죠. 색이 무겁거나 가볍거나 느껴지는 게 바로 중량감, 강약감, 색에서 느껴지는 강함과 약함. 느낌,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세계의 감각적인 효과고, 이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요. 이 흥분색과 진정색, 이두 가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실 방에 거의 한색 계열이죠. 그 이유는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한색 계열과 차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수술방이 한색 계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흥분색과 진정색을 잘 파악해서 예시가 약간 이렇게 나와요. 차분하게 만들고 싶은 방을 꾸밀 때는 어떤 색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 부분도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요.
색의 상징과 연상, 그리고 치료 효과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색의 연상은 색을 볼때 어떤 구체적인 현상이나 의미, 관념이 떠오르는 것이고, 색의 상징은 이 연상으로 나타난 반응, 사회 문화적 상징을 사용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씩 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한 번씩 봐보시면 좋고, 뭐 태양은 뭐 불, 뭐 루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것들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고, 특히 사회적 상징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대충 이 색을 보면 이게 떠오른다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봐주시면 아주 좋고, 그 다음도 이 치료 효과, 이것도 한 번씩 꼭 봐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항상 빨간색, 노란색, 뭐 녹색, 파란색 이 종류를 한 번씩은 꼭 봐야 되는 것 같고, 또 흰색이나 검정색도 한 번씩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4는 색채 조화와 배색에 대해서 한 번씩 볼 겁니다. 색채 조화, 색채 배색, 색채 조화의 역사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웹 디자인을 이제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이 서로 잘 어울리는 조화로 색상이나 성격이 비슷한 색상을 배색에서 얻어지는 거고, 대비 조화는 반대겠죠? 성격이 다른 성격이나 반대, 보색 색상을 배색할 때잘 어울리는 것을 대비 조화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파악하시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색채를 선택해서 배열했을 때 하나의 색으로 나타낼 수 없는 느낌을 나타낼 때 배색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디자인할 때도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 넘어가시면 색채 배색. 목적에 맞는 색을 표현하기 위해 주변 색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부분을 꼭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동일 색상, 명도 또는 채도의 차이를 둔 배색, 단조로움과 편함. 유사 색상, 따뜻한 색 배색은 온화하면서 활발함. 차가운 색 배색은 시원하고 침착함. 보색 관계의 배색은 다이나믹하고 대조적임. 따뜻한 색 vs 차가운 색은 강렬하고 다채로움을 준다를 알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의 예시는 뭐 아이들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어떤 색상을 해야 되는가, 또는 해수욕장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어떤 색상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게이 색채 배색의 문제랑 연관돼서 잘 나오니까 한 번씩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명도에 의한 배색, 이것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도에 대한 배색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색채 조화의 역사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색채 조화에 대한 연구는 빛의 연구에 대해서 시작되었으며, 뉴턴의 실험으로 과학적 이론이 정립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간혹가다 다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고요. 특히 보아야 될 것은 플라톤.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플라톤. 그리고 데카르트. 그리고 뉴턴. 이 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기면 19세기 이후는 여기는 다 중요합니다. 거의 다 중요해요. 이것도 한 번씩 활편하면 좋을 것 같고, 베졸트 효과. 앞에서 배운 병치 혼합의 하나의 직물의 배색에서 나타난다. 이것도 중요해요. 색입체를 연구한 베졸트가 양탄자를 이루는 실중 하나의 색을 바꾸거나 더하게 되면 전체 직물의 배색이 변하는 점을 발견한 것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베졸트 효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베졸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맥스웰, 앞에서 말했죠? 회전판 실험을 통해서 회전혼합을 만들어낸 맥스웰. 그리고 해림 이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스발트 표색계 있죠? 그리고 저드,
색채 조화의 질서, 유사, 진숙, 동류, 명료성의 원리를 사용. 저드는 뒤에서 한번더 나오는 색채 조화의 원리에 대해가 나오는데 거기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저드의 질서, 유사, 동류, 명료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색채 조화의 공통 원리에서는. 이 부분은 꼭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질서의 원리는 색채를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선택해 배색할 때 조화를 이룬다는 원리. 부채색과 유채색의 조화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유사의 원리는 공통점이 있는 색들을 배색한 경우 조화를 이룬다는 원리. 색의 3 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적은 색상의 배색이 더욱 조화롭게 나타난다. 동류의 원리. 가장 가까운 색채끼리 배색은 친근감과 조화를 이룬다는 원리. 명료성의 원리. 색의 속성의 차이와 면적 등에서 모호함이 없이 배색된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원리. 대비의 원리. 모호함 없이 반대 관계에 있거나 보색 관계에 있는 색도 조화를 이룬다는 원리. 이 5개는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요. 잊지 말고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트 1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